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추진 방안이 확대되면 학생 건강, 학부모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농업인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고경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정부 정책에 귀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경기도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팔로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많았습니다. 물기에 교육부와 농식품부까지 나서서 새로운 팔로들을 만들어주신다고 하시고 특히 방에서 나서서 이 전체적인 문제를 조정해 주시기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의 생산 농가들 입장에서는 팔로가 학교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잡한 상황에서 새로운 팔로를 만들어내기 어렵고 특히 이제 비저장성 농작물에 대해서는 일정 시기가 지나면 좀 폐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제 도의 행정조직을 동원해서 꾸러미 판매사업으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해왔지만 상당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들의 이 폐기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농작물들의 판로를 만들어주신 데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특히 학교 급식 체계를 활용해서 학부모들에게까지 혜택을 낼 수 있게 하는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행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학교 급식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인성 대표님 그리고 조성식 위원장님 그리고 이원의 대표님 김명수 장관님께 특별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서로 구매하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 가지 방안은 강구해 봤습니다만 역시 법적인 한계와 함께 실질적인 방안은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학교 급식은 학교에서 하는 것도 우리 교육청으로서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깊은 자리에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 문제도 있지만 다른 농가에 대한 그동안 학교 급식에 이 담당해 왔던 유통 체계에 큰 몫을 해온 그 몫에 대해서도 아마 더 한층 우리가 연구하고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 순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회의가 끝난 이곳에서 결과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